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서울 영등포구 을 지역의 투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후보, 국민의힘 박용찬 후보, 기후민생당 김정기 후보인데요. 선관위에서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49,651표, 박용찬 후보는 48,516표, 김정기 후보는 778표. 퍼센테이지를 따지니까 김민석 후보가 50.18, 박용찬 후보가 49.03, 김정기 후보가 0.78%를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김민석 후보 1.15 차이로 승.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방향 바꾸다, 바꿔라 하는 민심들이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이긴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뒤바뀌었습니다. 결과는 국민의힘 박용찬 후보가 압승했습니다. 압승. 그 결과를 분석해서 짧은 시간 내에 결과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박용찬 후보는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MBC 기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100분 토론 앵커 했죠. 그리고 MBC에 논설 실장까지 역임했기 때문에 아주 박식한 그런 앵커였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4년생이니까 한 60대 이제 초반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영등포구 을 지역에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김민석 후보와 박용찬 후보가 표수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하여튼 그참 한쪽에서는 승리를 외치고 한쪽에서는 패배의 쓴 잔을 마셔야 되는데, 그런 캠프 관계자들 정말 침묵하고 아마 정말 비참했을 겁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참으로 가슴이 아프네요. 우선 거소선상 투표입니다. 김민석 후보 78표, 박용찬 후보 78표. 똑같았어요. 50대 50. 이런 경우도 거의 없거든요. 김정기 후보는 9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관외 사전투표는요, 김민석 후보가 7,295표, 59.3, 박용찬 후보 4,870표를 얻어서 39.61을 얻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한 국외 부재자 투표도 375표, 68.55, 그리고 박용찬 후보는 170표를 얻어서 31.07, 김정기 후보 2표 얻어가지고 0.36을 기록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요, 전국에서 다 사전투표는 높습니다. 당일투표는 낮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사전투표는 낮은데 당일투표는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전선거가 많았나요? 당일선거가 많았나요? 당일선거인수가 당연히 많았죠. 그러면 당일선거에서 이겼다면은, 투표수로 이겼다면 당연히 당일선거에서 이긴 사람이 당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아요. 자, A 후보 49표, B 후보 51표. 그럼 누가 이겼나요? 51표가 이겼죠. 그런데 이렇게 78표, 78표, 거소선상 투표는 78표, 78표. 동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60대 40, 40대 60, 이런 식의 평균치가 나오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의도동에서는요, 박용찬 후보가 무려 5,543표로 승! 신길 제1동은 김민석 후보가
앞섰습니다. 132표. 신길 제4동 12표 박용찬 후보가 이겼습니다. 신길 제5동 95표로 이겼습니다. 신길 제6동 394표로 승! 신길 제6동 681표 승! 대림 제1동 38표 승! 대림 제2동은 김민석 후보가 86표 승! 대림 제3동 김민석 후보가 40표로 승! 결론! 당일 투표에서 김민석 후보가 6,505표를 무려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사전선거와 당일투표 다 해가지고 1,135표 이겼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거짓 발표 아닙니까? 당일투표에서만 무려 6,505표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천차만별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 집단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 참 노고가 많죠. 예.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특히 대기자님들, 사설 쓰시는 분들, 논평하시는 분들, 오피니언에 기고하시는 분들, 저도 글을 써보기 때문에 평생을 글을 써봤기 때문에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의 심정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언론부라고 저는 사부를 말하는 겁니다. 저도 언론에 종사해봤기 때문에. 예, 그런데 언론의 대기자님들 분석해보세요. 선거관리위원회 들어가서 기자들 시켜가지고 분석하셔서 저같이 이런 발표를 해서 정확한 기사를 쓰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5%로 승리했다고요? 천만에 만말씀. 어마어마하게 이겼습니다. 제가 당일 투표만 6,505표. 기권 그런 거 빼고 정확하게 당일 투표만 6,505표로 이겼으면 사전투표도 내가 볼 때 계산 안 해봤는데요. 계산하면 한 어느 정도 이겼을 겁니다. 그러면 8,000표 이상 얻는 거예요. 여러분 당일 투표에서 한 표만 이겨도 승인데 6,505표를 이겼어요. 누가? 박용찬 후보가. 박용찬 후보 만세! 그런데 그날 박용찬 후보의 그런 것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했어요. 얼마나 예관장을 태웠겠습니까? 그렇게 고생하고도 졌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김민석 후보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투표가 해마다 늘긴 드는데 최고치를 올랐다. 31.3표라고 발표하셨죠. 거기에는 분명히 뭐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보니까 31.28%를 기록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가공된 숫자입니다. 그러니 김민석 후보님 양심을 믿겠습니다. 양심 선언하십시오. 참 대한민국 이렇습니다. 어떻게 그러고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손자 손녀들을 키우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전체주의로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당선돼가지고 부정으로 해서 당선돼가지고 4년 동안 누리고 많은 비서관들 데리고 호의호식하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선당 후사를 위해서 성공 후사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실은 스스로 도전하고 스스로 증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길면 길수록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신은 알 것입니다. 박용찬 후보에게 진정으로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당연히 부정선거입니다. 무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 국가 예산을 9천억 원 들여가면서 이런 선거를 했는데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들 당선자들한테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면 다시 재선거를 해야 되니까 엄청난 국가적으로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니 부정선거 하지 말고 공직선거법을 잘 지켜라 하고 내가 30년 동안 외친 사람입니다. 제가 참 이 나라 한심스럽습니다. 언론계 종사하시는 분들, 지식층들 직접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눈 뜨고도 모르니까 우리는 글씨는 아는데 이 숫자는 아는데 계산이 안 되잖아요. 춘문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식인들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에 종사하시는 농객들, 진정한 논객이 되시기를 강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